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시의 배가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31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전쟁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를 메꾸기 위해 외부에서 병력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오세티아와 아파지아에 있는 러시아군 2,000명을 우크라이나로 데려와서 작전에 투입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이러한 전투 손실의 피해를 메꾸기 위해 교육기관을 포함한 군사지원부대에서 군인을 뽑아 파견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군의 전문성은 더 떨어질 뿐더러 이제 막 군대에 들어간 사람들까지도 싹다 우크라이나에서 운명을 달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일부 용병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기와 보급 문제는 개전 이후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 정부국에 따르면 러시아의 군사 조달이 서방 제재로 인해서 사실상 실패했고 일부 공장은 완전히 가동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전에서는 어떤 한 제품을 만들 때 온전히 그 나라의 자원으로만 만들기가 힘듭니다. 가령 탱크를 만든다 치면 여러 가지 부품이나 기술력이 다른 나라의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차단해버렸으니 공장이 멈추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전선 상황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 어제랑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래도 전선 상황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입니다. 러시아군은 벨라루스로 철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허나 러시아군은 철수와 동시에 민간시설에 대한 포격도 같이 하면서 철수를 했습니다. 일단 키이우에 떨어진 포탄은 우크라이나의 전략 거점 시설인 연료 저장고를 포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포격은 우크라이나의 군수, 물류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주요 전략 거점에 대한 포격과 공습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군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려면 말이죠.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에서 철수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행동이 적대행위의 중단이 아니라 재배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철수한 이 병력들은 쭉 돌아 돈바스 쪽으로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돈바스 방향에서라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곳곳에서 병력을 빼 돈바스로 재배치 중입니다. 많은 병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거라서 큰 위협이 될 수는 있겠다만 이때까지 보여준 러시아군을 봤을 때는 그리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키이우 상황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러시아군, 우크라이나군 둘 다 키이우 북서 쪽에서 주요 공세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카리브와 보로양카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탈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이르핀과 호스토멜에서는 전투가 이어졌지만 승자가 누구인지는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동남부 방향에서만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도 공격을 가하긴 하나 그리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측면에서 공격을 가할 경우 러시아군을 크게 포위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그런 포위 작전을 수행하고 있진 않습니다. 체르니히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군이 체르니히우에서 철수를 한다고 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에서 군대가 철수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상 공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체르니히우 측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의 주요 목표물을 계속 포격이나 공습을 가하고는 있습니다. 체르니히우에서도 병력을 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병력 역시 돈바스 지역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하르키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작전이 수행되진 않았습니다. 똑같이 도시가 포격되고 있죠. 이지움 주변으로 러시아군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긴 했으나 그리 중요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이지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에 대한 야욕을 보인 가운데 이지움을 먹어야지 돈바스 지역에 대한 포위 선비를 한층 더 수월해지니까요. 루반스크 지역입니다. 루반스크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힘겨운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모든 지역에서 도네츠크와 루반스크에서 러시아군의 강력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전선에서 전투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방어를 성공하긴 했으나 이러한 전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곳에서의 전선도 상당히 고착화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전선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도 마리우폴에서 지속적으로 진격을 해왔습니다만 지난 24시간 동안 마리우폴 지역에 대한 변화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우폴 내에서 숨어 다니면서 러시아군에게 피해를 줘서 그런 거겠지만 아직도 마리우폴이 완전히 함락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리우폴에서 오랫동안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듯합니다. 전선 변화가 거의 없어서 짧게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전술, 전략에 관한 설명은 이전 영상에서 한 것과 같아서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소개만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